아, 너무 재밌다. 역시 부동산. 이분 두 번째로 미모의 여성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또 미모의 여성. 줄줄이 미모의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성분들, 예, 여기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세요. 미모의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짜잔! 예, 오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여기 화면이 좀안 나오니까 이쪽으로 좀. 아, 예. 되게 가깝네요. 네. 아, 또 이렇게 또 불쑥 저희 게스트를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가지고 너무 아,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 약간 네, 저희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집은 몇채 있나요? 지금 1주택자입니다. 아, 1주택자. 네. 네. 1주택자인데 어떻게 또 라온 수강을 하셨나요? 아, 우연히 라오님 유튜브 방송 보고 네. 저를 다주택자의 길로 만들어주실 것 같아서. 아, 부동산 부자의 꿈과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아주 강렬하게 갖고 아, 있었는데. 예, 아주 강렬하신 분입니다. 네. 예, 보시는 외모와 달리, 보시는 외모는 순딩순딩, 순수 그 자체인데, 부동산 부자만큼은 아주 강렬하게 아주 그냥, 아우, 완전 달라요. 예, 반전입니다. 그래서 벌써 5주가 금방 가가지고 너무나 네. 아쉽고, 아, 전 진짜 아쉽습니다. 더 네. 오래오래 해주셨으면 네, 그래서 뭐 10주 차로 뭐 늘려달라고 아까 좋겠어요.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너무너무 재밌고요. 저는 1대1 강의 신청해서 했는데, 아, 너무 좋았습니다. 비용이 작은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생각이 아주 확 들었고요. 예. 네. 뭐, 수강비가 4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아, 예, 뭐, 크면 큰 돈인데요. 뭐, 근데 신청 수강생만이 알수 있는. 네, 맞아요. 예,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는 거 라오님이 콕콕 찍어주셔가지고 아주 싸게 네, 그것도. 얼마에 사야 되는지, 또, 네. 그리고 또, 400만 원 거의 뭐, 뽕을 빼다시피 하시기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뽕 빼셨잖아요. 아니요? 네, 엄청 예. 빼고 더뺄 겁니다. 아, 몇천 뽕뺄 겁니다. 억대로 뽑을 겁니다.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아, 그만큼 그 이상으로 뽕을 뺄수 있는 제가 또 환경을 다 만들어드리기 때문에, 아, 뭐,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없는 돈,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신용대출 해서 맛통 끌어다가 수강료 냈습니다. 아, 또 그렇게? 네. 그럼 뭔가 좀 제가 나쁜 놈 같잖아요. 아니, 그 아닌가요? 정도로, 아, 그 정도로. 예, 지금 빨리 당장 신청하셔야 나중에 더 후회 안 네. 하실 거고요. 부동산 부마클이고요. 이걸 어디서 신청할 수 있냐? 저희 그 영상 댓글 그 하단에 보면요. 다 링크 들어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아무나 안 받아들입니다.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부동산 투자 교육 5주 과정을 들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제가 다 면접을 보고 하기 때문에 신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로 신청해 주세요. 네. 아, 그래가지고 오늘도 좀 찍어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을 빨리 또두 번째 주택을 또 사셔야죠. 네, 예. 네. 라오님 찍어주는 걸로 사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부동산 투자가 그러면 이제 재밌어요? 아, 재미있죠. 지금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그전에는 뭘 사야 될지 몰라가지고 서울을 사야 되나 경기도를 사야 되나 이건 싼 건가 이건 비싼 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제는 아 요거 딱 찍어주시니까 고민할 거 없이 아주 그냥 네 절대 손해 안 보시고 잘하실 겁니다. 나, 네. 일단 우리 게스트 분들이 많은데, 그냥 오늘 게스트 딱두 분만, 이 미녀 분들만 딱딱 해가지고 오늘 초대 한번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어때요? 재밌었나요? 아, 즐겁죠? 아, 좋은 시간을 갖게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함께 해주시고, 쫑파티 하고 계시니까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꼭 눌러주세요. 아, 예. 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부동산 투자, 이 시장 전망에 지금 굉장히 어렵고, 그런 진짜 경제 자체가 지금 좀 박살이 나고 있고, 가계부채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연체하는 그 비율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많이 또 소비에 그 경제 주춧돌이 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성공 투자를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좀 쏙쏙 여러분들 각자 맞춰서
부동산 투자 그 포인트 알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한번 부동산 부자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거 보고 계시나요? 저의 영상들? 보고 계시죠? 진짜 그거 우리 수강생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만 작작 좀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정보를 아파트에 얼마에 사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올리니까 올리지 말해 좀. 그래가지고 그런 피드백을 받아가지고요.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제 영상에 올려드리는 거 이거 진짜 좋은 꿀 정보 같은 거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한번 아실 분들은 아실 거야. 이미 또 그거 보고 사신 분들 또 많이 있거든요. 저한테 문자가 막 은근슬쩍 와요. 아유, 덕분에 어떤 영상 보고 이렇게 투자해서 성공했다고, 또 얼마 올랐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 라온과 함께 여러분들 부동산 부자 되는 그날까지 계속 쭉쭉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힘내서 와 힘내가지고 여러분들 항상 자주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단톡방에도 이제 블로그, 인스타, 10,000명 또 유튜브 이것도 다 같이 이렇게 어떻게든 올해 목표 설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뛸 겁니다. 여러분들도 부동산 부자 되기 위해서 같이 뛰실 거죠? 예.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영상 라이브 방송 또 라운과 함께하면 언제든지 그 성공 포인트 할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